자, 우리 3권 그죠? 제 17장 통찰제의 토양 해서 그래서 그죠? 연계의 가르침을 부따고 사선님은 통찰제의 토양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통찰제의 토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다 했죠, 그죠? 통찰제의 토양은 온처, 개근, 재연 여섯 가지 주제인데 맨 마지막이 연입니다, 그죠? 그죠? 그런데 부따고 사선님은 특히 이 연계의 가르침을 강조해서 통찰제의 토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근데 이것만이 토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부따고 사선님은 연계의 가르침을 통찰제의 토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찰제의 토양이라는 제목으로 부따고 사선님은 크게 예, 이 그죠? 그 통찰제의 토양 연기를 예, 세 가지 그 뭡니까? 그 그룹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요거 프린트물 제일 1페이지를 보십시오. 그 보면은 첫 1 해서 연기란 무엇인가 해놨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연기하는데 연기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연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죠? 그 문단번호로 보면은 1번부터 24번까지는 연기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연기 가르침이니까 12 연기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 나와야 되겠죠. 예, 그게 25번 문단부터 해서 무려 272번 문단까지, 그죠? 그 대부분을 12 연기의 상세한 설명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존재의 바퀴를 해서 12 연기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죠. 그 273번 문단부터 해서 314번 문단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크게 부타고 사선님은 이 통찰제의 토양이라는 제목으로 연기의 가르침을 연기란 무엇인가라는 연기의 정의와 그죠? 12 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그 다음 뭡니까? 12 연기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으로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다시 책에 들어와서 그죠? 자르표 보면 연기란 무엇인가 해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극히 뭐 합리적인 그 태도입니다, 그죠? 연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연기란 무엇인가 여기 대해서부터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부다고 사선님이 그 1번에서 뭐라고 해놨습니까? 무더기, 장소, 요소, 기능, 진리, 연기 등으로 분류되는 법들이 토양이라고 설했다. 이 14장에서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한자로 보면은 온, 처, 개, 근, 재, 연. 제가 이거 몇 번쯤 떠들었을까요? 온, 처, 개, 근, 재, 연. 거짓말 한도 안 붙어 한 5,000번은 떠들었죠. 그죠? 5,000번이면 작은 숫자 아닙니다. 근데 오늘만 해도 지금 한 대여섯 번 이상 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온, 처, 개, 근, 재, 연은 우리 초기 불교의 기본 법수입니다. 기본 교학입니다. 교학 체계는 초기 불교의 교학은 온처, 개근, 재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따고 사선님이 이것은 통찰제의 토양이라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우리가 해탈 열반이라는, 그죠? 궁극적 행복을 실현하려면은 튼튼한, 비옥한 토양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불교는 무엇을 통해서, 무슨 예를 통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그거는 온처, 개근, 재연이라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가운데 오는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 말씀입니다. 제가 초기 불교할 때 이것도 한 수천 번 했죠. 오는 나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나란 무엇인가 맞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처님께서도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오온이랍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에도 제일 먼저 나옵니다. 됐죠? 조견, 오온, 개공. 됐죠? 그죠? 그럼 두 번째는 우리 장소와 요소, 즉, 뭡니까? 처와 개는 우리가 두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이란 무엇인가? 맞죠? 존재란 무엇인가? 세상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 12처와 18개입니다. 됐죠? 그죠? 지극히 상식적인 접근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인간이 가진 능력에 대한 것이 예, 22권의 가르침이고, 그 다음 뭡니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맨 끝을 듣는 말입니까? 진리란 무엇인가? 맞죠?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중요한 가르침을 진리의 입장에서 진리라는 말씀으로 정리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말씀하셨고요. 그 진리는 너무나 거룩하고 성스럽기 때문에 성스러운 진리라고 표현하셨고 그 성스러운 진리는 네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그 뭡니까? 중국말로 사성제. 됐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통찰제의 토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기는 뭡니까? 우리가 오늘 할 연기는
근데 우리가 연기를 한글로, 연기의 가르침을 한글로 어떻게 옮겨야 될 것인가? 이거부터 아무도 고민하는 사람 없습니다. 초기 불교 하는 사람도 없고, 대승 불교 하는 사람은 더군다나 더 없고, 근데 저는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해서 뭐라고 저는 한글로 딱 표제어를 만들어서 했습니까? 12 연기 가르침은 무슨 가르침입니까? 이래 하시는데, 그죠? 이것도 수천 번 떠들었습니다. 수천 번까지는 안 되네. 이제 말은 바로 해야죠. 그죠? 적어도 수백 번은 떠들었습니다. 12 연기의 가르침이 뭔가? 딱, 그죠? 타이틀로 딱 줄이면은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 아, 그렇지 싶으죠. 그죠? 중요합니다. 한글로 하면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 여기다가 또 앞에, 그죠? 주석서의 입장을 딱 잡아놓으면 괴로움은 무슨 괴로움이냐? 윤회의 괴로움. 됐죠? 윤회의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면 스님이 마음대로 지내면 안 되지 않냐? 연기인데 어떻게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냐? 스님이 마음대로 지낸 거 아니냐? 에? 부처님 말씀은 그대로 지내야지. 스님이 마음대로 지내서 전하면 안 되지 않냐? 안 됩니다. 정확하게 12연기의 정연구에 나오는 걸 키워드만 딱 뽑아서 했을 뿐입니다. 왜 윤회의 발생 구조입니까? 12연기 맨 마지막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수, 애, 취, 유, 생, 노사, 우비, 고뇌. 맞죠? 생, 노사, 우비, 고뇌가 전체가 뭡니까? 괴로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괴로움. 그죠?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그죠? 심리현상들이, 죄송합니다.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그죠? 상카라들이 혹은 아주 의도적 행위들이 일어난다. 이거는 발생구조지요? 일어난다 했으니까. 발생한다. 발생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단락이 들어간 뭡니까? 무명이 멸하면 그죠? 행이 멸하고 맞죠? 무명 멸적 행멸 행멸적 식멸 멸을 강조하죠. 멸이 뭡니까? 소멸이잖아요. 정인구에 그렇게 딱 돼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생이 멸하면은 그죠? 노사 우비 고뇌가 소멸한다 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소멸 구조. 제가 잡아놓은 것은 구조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구조지요. 하나뿐만 아니잖아요. 12개에서 중층구조로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저는 한글로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 이렇게 옮긴 겁니다. 제가 지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저는 정확한 한글로 옮겼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들고 보면 그런 것 같죠? 그런 것 같은데 또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제가 볼 자리들은 이런 크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딴 것도 청정도론에 이걸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2연기의 가르침이 뭔가? 이러면 뭡니까? 자다가 일어났어도 톡 튀어나와야 됩니다.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 이거를 전통적인 입장, 주석서의 입장을 딱 들이대면은 윤회의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 이렇게 딱 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이따 살펴볼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죠? 먼저 이제 그 12연기의 입장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온처계 이 세상에서 뭡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행복은 어떻게 해서 실현됩니까? 괴로움이, 그죠? 소멸되거나, 괴로움이 극복이 돼야 행복이 되죠.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12연기의 가르침은 사승제의, 사승제를 더 깊이 설명한 겁니다. 이미 초경에서 그런 나옵니다. 그렇죠? 사승제는 고집멸도죠. 고승제, 집승제, 멸승제, 도승제. 여기서 고승제, 집승제는 뭡니까? 괴로움의 발생구조죠. 맞죠? 고는 괴로움이고 집은 괴로움의 원이니까 괴로움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승계 집승계는 괴로움의 발생구조. 멸승계 도승계는 뭡니까? 멸은 괴로움이 소멸된 경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도를 닦아서 됐죠? 이거는 뭡니까? 괴로움의 소멸구조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12연기는 다른 말로 뭡니까? 불교의 진리인 사승제를 더 있잖아요. 체가시키고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죠? 법을, 특히 이거는 좀 법의 상호의존 관계를, 그죠? 조건 발생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부따고사 스님은 있잖아요. 이 뭡니까? 연기의 가르침을 설명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갖고죠. 무려 314개, 그죠? 문단번호를 해당되는 방대한 분량으로, 어렵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그죠? 부따고사 스님이, 17장에서죠. 온처, 무더기 장소 한자로 하면 온처, 개근, 재연 등으로 분류되는
법들이 토양이라고 설했다. 이 통찰주의 토대가 되는 법들 가운데 연기와 등이라는 단어로 포함되는 연기된 법들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그래서 12연기를 설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좀 이따가 보고, 그죠? 그래서 이 12연기의 정연구로 부다우사 스님은 제 2번에서, 그죠? 방금 말씀드린 거죠, 그죠? 자, 이 가운데서 무명등의 법들을 연기라고 한다 해서, 그죠? 세종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비구들이여 무엇이 연기인가? 무명을 조건으로 상카라들이 있다. 상카라들을 조건으로 아르마리가 됐죠? 이거를 한자로 하면 뭡니까?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우비곤해. 이래 됩니다. 그죠? 그렇게 쭉 합쳐보면은 12가지가 됩니다. 12가지 구성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12연기이랍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우리 프린트물에 그대로죠. 나오니까 그걸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그죠? 이제 12연기의 가르침이, 그죠? 이제 우리 그죠? 통찰제의 토양으로서 중요하다. 그죠? 이제 핵심이 된다. 요거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죠? 좀 건너뛰어서, 그죠? 이제 자, 33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그 두 번째로 12연기의 상세한 해설. 아까 제가 청정, 우리 연기품의, 그죠? 그러니까 17장의 구성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죠, 그죠? 그 중에 두 번째입니다. 그 12연기의 상세한 해설 이래 했습니다. 자, 세종께서 연기를 가르치면서 무명을 조건으로 상카라들이 있다라는 방법으로 경전을 설하셨다. 그 뜻을 설명하며 해체를 설하는 상자부의 해중에 들어서, 여기서 벌써 해체를 설하는 상자부 나오죠, 그죠? 예, 상자부 불교는 불교 적통을 뭐라 보는가 하면 해체해서 보게 두고 있다는 건 됐죠, 그죠? 해체란 말, 제가 지낸 말 아니죠, 그죠? 위바자를 저는 해체로 옮겼습니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이 이미 뭡니까? 상자부 불교를 특징을 뭐로 보고 있습니까? 해체를 설하는 자들. 됐죠? 아까 온처, 개근, 재은 전부 핵심은 해체에 있습니다. 됐죠? 오는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 말씀이 됐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해체하지 않으면 전부 비불교적으로 가버립니다. 나 하면 우리는 어디 갑니까? 참나, 진나, 대하. 됐죠? 엄마야, 불교는 그게 아닙니다. 나 하면 뭉쳐놨잖아요. 불교 입장은 해체입니다, 해체. 나를 딱 해체해서 설하신 것이 뭡니까? 색수상행식 오원입니다. 됐죠? 초기 불교면 그렇습니까? 반야신경에 참나, 진나, 대하를 찾아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내가 반야신경에 참나, 진나, 대하를 찾아서 나오면 인정할게요. 대승불교 핵심 반, 안 나옵니다. 그 대신 뭐 나와요? 온처 계제연 나오잖아요. 초기 불교하고 똑같습니다. 자, 금강경에 참나, 진나, 대하를 찾아서 나옵니까?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경전. 한국에서 불교 신자를 하면서 금강경 모르면 전부 간첩이죠. 그죠? 그 금강경에 참나, 진나, 대하를 찾아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참나, 진나, 대하를 찾아서 하면 그 불교 아니다. 보살 아니다. 그죠? 외도다. 그러나 언제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뭡니까? 시계 풀어 보면 참나, 진나, 대하잖아요. 그죠? 아, 아상, 자아가 있다는 고정관념. 그죠? 인상. 고정불변하는 참다운 인간이 있다는 고정관념. 그죠? 그 뭡니까? 중생상. 중생의 실체가 있다는 그죠? 고정관념.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수자상입니다. 수자상 요새 말하면 영혼과 100% 똑같습니다. 스님이 어떻게 수자가 영혼이 100% 똑같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요? 저는 인도에서 10년 있었습니다. 됐죠? 지화를 옮긴 겁니다. 지화는 요새 말하면 딱 영혼입니다. 영혼. 자이나 교에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고정불교는 영혼이 있다는 고정관념 가지면은 그 사람은 보살 아니다. 맞죠? 제 말입니까? 금강경 말입니까? 금강경이잖아요. 그런데 뭐 불교가 참나, 진나, 대하를 찾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초기 불교는 소승이라서 뭐 참나, 진나, 대하도 모르고, 아이고, 참나. 그죠? 됐죠? 반야신경 금강경에서 지금 참나, 진나, 대하 찾으면 불교 아니라고 지금 보살 아니라고. 제 얘기 들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러면 뭐죠? 엄마요, 큰 스님, 종정 스님이 참나 진나를 대하여 찾아서 하는데, 이러면 저는 어떻게 나갑니까? 부처님이 높습니까? 종정 스님이 높습니까? 그렇잖아요. 스님은 아무리 높아도 부처님 발색기 때만큼도 못합니다. 이거는 지금 녹음이 돼갖고죠. 저는 어쨌든 큰 스님을 욕보인 거 아닙니다. 됐죠? 큰 스님도 그러시대요. 상자가 가서죠. 스님, 요새는, 그죠? 그죠? 진화를 찾아서, 큰 스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진화입니다. 진화. 진화. 진화를 찾아서 일하면 스님, 어제 불교 아니라고 젊은 사람들이나 신도님들한테 그거 됩니다. 그런 말씀은 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니까 종정 스님이 그냥 발끈, 이제 화를 탁, 이제 짐짓 화를 내신 겁니다. 종정 스님이 진짜 화를 안 내십니다. 짐짓.
또 좀 표현이죠. 우리 대승문에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짐짓 화를 내셔가지고, 야, 이놈아! 나는 참나를 찾자 그랬지, 진화를 찾자고 안 했다고. 예? 예? 그러실 때, 아, 참나를 찾자, 이런, 그런 게 진화를 이제 상대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가시더라고. 우리 스님은 참나를 찾자 하시지, 진화를 찾자고 안 하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어요? 참 진짜에 나왔자에 뭐 참나나 진화나 뭐 어쨌든 요거는 녹음해서 딱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야기하다 보면 그죠. 또 그 상자 스님하고 제가 너무 친한데 그죠. 아 어쨌든 또 근데 너무 기분 좋으면 이제 오바를 해버리잖아요. 지금 앞에 막 나가다가 이거는 전혀 각본이 없었던 이야기거든요. 예, 어쨌든 죄송합니다. 너무 기분 좋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해체해서 보기가 핵심입니다. 됐죠? 그래서 나 이란 뭡니까? 온으로 딱 쪼개라 이겁니다. 쪼개서 보면 그거는 뭡니까? 색수상 행식이 있을 뿐이지 참나 진화 대화 없다. 그래서 제가 볼펜 갖고 이거 한번 볼펜 분리했지요. 딴 데 가서 볼펜 다섯 개 분리 볼펜 하나 내버려 버리세요. 그 쉬운 건데 다시 조립을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제 해체는 잘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잖아요. 볼펜을 해체해 버리면 그 볼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간단 명료한 논리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집착하는 거 세상이란 무엇인가? 그죠? 산 넘어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그죠? 저 산 넘어 유토피아 있다 그러죠? 촥 바다 건너가면 그죠? 거기 유토피아가 있고, 거기잖아요. 예? 그 세상을 뭉쳐놓으면은 뭡니까? 예, 변하지 않는 세상, 유토피아 세상이 저 넘어 있잖아요. 우주 저 끝에. 그죠? 어느 철도 999 찾아가면 저 밑에 보면. 예, 그러니까 부처님 뭐합니까? 또 해체를 딱 해빕니다. 아니미설 신의 색상 촉보 안식이식 비식설신식 의식 요거밖에 없다. 됐죠? 예. 해체해서 복입니다. 진리도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가 아니고 불교에서 네 개잖아요. 진리까지도 해체해서 말씀하셨고요. 괴로움이 발생 구조까지도 뭡니까? 12가지로 쫙 이렇게 나눠서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부타고사 스님도 예, 상자부 불교 불교 적통은 해체를 설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너무 또 떠들면 안 되고 그죠? 아,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해종에 들어가서 스승을 비방하지 않고 자기의 교리에 빗나가지 않고 타인의 교리에 허물을 찾으려 애쓰지 않고 경을 왜곡시키지 않고 유를 지키며 위대한 권위를 살피고 법을 밝히고 뜻을 이해하며 다시 그 뜻을 알기 쉽게 말을 바꾸어 설명하며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설명하는 자가 주석을 해야 한다. 뭐라 해놨습니까? 제가 지금 요 부분을 강조하려고 앞에 쫙 읽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연기의 주석은 어렵다. 됐죠? 누가 한 말입니까? 1. 예? 저 강무기가 했다. 2. 부타고사 스님이 했다. 누가 했어요, 이거? 부타고사 스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앞에 뭐 굉장한 걸 지금 끌어대가고 뭐입니까? 예? 그 뭡니까? 이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설명하는 자가 그러니까죠? 경률론에 달통하고 수행에 달통하고 계를 잘 지키고 막 모든 게 달통한 사람이 이 그죠? 연기를 주석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내한테는 본질적으로 연기의 주석은 어렵다. 됐죠? 내 뿐만 아니고 이와 같이 예스승들은 말씀하셨다. 진리, 중생, 재생연결 조건 이 네 가지 법은 보기 어렵고 가르치기도 아주 어렵다. 됐죠? 부타고사 선생님이 연기 가르치면 연기의 주석은 어렵다. 이래놨고 그죠? 이게 아이고 스님한테는 어렵지 혹시 이라고 싶어서 있잖아요. 부타고사 선생님 당신뿐만 아니고 그죠? 그죠? 예스승들도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불교에서 진리, 사승제 있잖아요. 불교에서 진리의 가르침은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중생은 심심미묘하지요. 아닙니까? 존경합니다. 중생 세계는 그죠? 밑빠진 그 독과 갖고 수름 갖고 큰 바다와 같잖아요. 끝을 알 수 없는 거지요. 아닙니까? 존경합니다. 예. 재생연결, 우리 그죠? 윤회하는 과정, 재생연결식을 받는 이 과정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금생만 해도 그죠? 수백억조 번의 업을 지었는데 그 업 가운데 어떤 것이 재생연결을 결정하는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 자 불교를 알면 알수록 있잖아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조건이 바로 연기잖아요. 그죠? 이 조건의 가르침. 예, 이 네 가지 법은 보기 어렵고 가르치기도 아주 어렵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이 연기에 대한 조건에 대한 주석을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전승된 가르침의 통, 여기 전승된 가르침이 사부니까야입니다. 아가마를 전승된 가르침으로 옮겼습니다. 아가마는 뭡니까? 중국의 아함입니다. 아함. 됐죠? 부타고사 스님은 우리 특히 상자불교에서는 아함과 니까야를 100%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아함은 북전 아함이 아니고 상자부에 내는 사부니까야 그거를 아함이라 부르기도 하고
니까야라 부르기도 합니다. 됐죠? 그게 왜 아함입니까? 부처님으로부터 전승된 가르침 때문에 아함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컬렉션이죠? 김숙자 컬렉션식으로, 그죠? 네 가지로 잘, 그죠? 그 해서 전승되고 오기 때문에 그거를 니까야라고 컬렉션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아, 그래서 전승된 가르침을 통달하거나 수행하여 법을 정득한 자가 아니면, 그런 게 뭡니까? 교학과 수행에 능통한 자가 아니면, 이 말이죠. 그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연기의 주승은 불가능하다. 한 번 더 말씀하셨죠? 예. 이 대주석가가 뭐랍니까? 연기의 가르침은 불가능하다. 교학과 수행에 달통하지 않으면 연기의 가르침의 주석은 불가능하다. 됐죠? 자, 그러나 오늘,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오늘, 나는 조건의 구조를 설명하기를 원한다. 그렇지만은 설명을 해야 됩니다. 불교의 핵심 교학인데, 이거를 설명 안 해놓으면 이 청정도론이 완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구조를 설명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뭐라 비유를 들고 있습니까? 마치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든 사람처럼. 됐죠? 그 발판을 찾지 못하는구나. 내가 왜, 웃자다가 이래 됐노? 죄송합니다. 사투를 너무 못해가지고. 딱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나는 조건의 구조를 설명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원하는데 어째 됩니까? 그러나 마치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든 사람처럼 그 발판을 찾지 못하는구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서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막 갈수록 아이고 어렵 죽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죠. 제가 구라치는 거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그죠. 그러나 그런데 뭡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갖고 뭐라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가르침의 방법으로 이 교법은 잘 장엄되어 있고. 됐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옛 스승들의 길은 끊이지 않고 전해 내려오겠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이 아니고 옛 스승들이 어떻게 전승해 주셨는가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죠? 그럼 고주석서들을 참조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나는 설명을 하겠다. 그러므로 이 둘을 의지하여, 그죠? 그러니까, 그죠? 잘 장엄된 교법과 스승들의 전통 있잖아요. 이 둘을 의지하여 그것의 주석을 시작하리라. 주의 깊게 잘 들으라. 앞에 그죠? 뜸을 많이 들으시죠? 그만큼 당신이 고심을 하셨기 때문에, 그죠? 어려운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런, 그죠? 아이고 죽겠다. 그죠? 그죠? 어렵단 말이 죽겠단 말이잖아요. 아이고 죽겠다. 그죠? 또 뭐, 아이고 죽겠다. 예? 불가능하다. 이제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죠. 막 불가능하다. 이라고 그죠? 그 발판을 찾지 못하겠구나. 막. 무려 너댓 번을 뭡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이래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보면 이제 다 뗀 겁니까? 맨 마지막을 보면 다 땡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쪽수로 보면은 170쪽입니다. 314번. 그 번호 매긴한 것도 보면 딴 거 거의 두 배, 세 배가 되죠. 그죠? 예, 그만큼 어쨌든 길고 긴, 그죠?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길게 해서, 그죠? 이제 설명을 하시고, 아, 314번입니다. 170쪽입니다. 참으로 이 존재의 바퀴는 너무나 깊어서 발판을 얻을 수 없고, 또 나오죠. 그죠? 예. 각가지 미로가 있어 통과하기 어렵다. 물론 그죠, 우리가 이제 존재 자체가 그죠, 이거를 극복해서 그죠, 해탈 열반이 신하는 것도 어렵다는 말도 말씀이지만, 그죠, 벌써 설명하는 입장에서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수승한 삼매의 돌 위에서 예리하게 가른 지혜의 칼로 이것을 끊어버리지 않고서는, 예, 벼락처럼 항상 파괴. 여기 지혜의 칼 나오죠. 제가 뭡니까, 작년에 그죠, 한 정말로 한 수백 번 팔아먹은 게 있죠. 취모금, 그죠? 취모금이 요새 말로 한글로, 경상도 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물끄디 혼파는 칼. 됐죠? 뭐야, 물끄디가 뭔지 머리 끝에 혼파는 칼. 됐죠? 취모금입니다. 그죠? 따닥 하면, 그죠? 해체해서 보기는 취모금으로 합니다. 됐죠? 됐죠? 그죠? 예, 이 예리한 칼로, 그죠? 그렇게 딱, 우리 취모금은 우리 중국의 선사들이 쓰신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우리 반야금 있잖아요. 반야금 통찰지의 칼을 중국에서는 취모 뭡니까? 말 그대로 취모는, 모는 여기 머리털입니다. 털을, 그죠? 쫙 쪼개는 거. 그래서 취모금이라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저는 물끄디 혼파는 칼. 됐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혜의 칼로 이것을 끊어보지 않고서는 벼락처럼 항상 파괴하는 이 윤회의 두려움을 꿈에서라도 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죠? 저 지목음으로 있잖아요. 우리 통찰지의 칼로서 윤회를 자르지 않고서는, 그죠? 이 12연기의 고리를 자르지 않고서는, 그죠? 그죠? 이 윤회의 두려움을 꿈에서라도 걷는 사람은 없다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부다고 선생님은 주석 갑니다. 됐죠? 요렇게 해놓고 맨 마지막으로 뭡니까? 윤회의 가르침은 어렵다. 이거를 부처님 말씀을 딱
딱 인용해서 하고 딱 대단원이 막을 내려버립니다. 그죠? 안 한다요. 이 연기법은 심오하고 또 심오하게 나타난다. 심오하다는 말이 뭡니까?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도 어렵다. 제가 왜 맨 처음 맨 마지막을 읽겠어요. 처음에도 어렵다. 맨 마지막에도 어렵다. 근데 처음에는 자기 말, 당신 말로 했잖아. 어렵다, 어렵다. 나 미치고 펄짝 뛰겠다. 이랬는데 맨 마지막에는 뭡니까? 부처님 제자니까. 예, 내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도 연기의 가르침은 어려운 가르침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인용을 하면 되죠. 자, 인류가 이 법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실타래에 뒤엉키고 실매듭에 얽히며 문자풀과 빠빠자풀처럼 서로 뒤엉켜 처참한 곳, 비참한 곳, 지옥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거 D가니까 14번째, 그죠? 돼 있는 경우에 제가 옮겨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나와 남의 이로움과 행복을 위해서 도 닦으면서 나머지 일은 제쳐두고 현자는 각가지 심오한 조건의 형태에 대해 발판을 얻도록 이처럼 마음 챙겨 수행해야 한다. 됐죠? 제가 발판이라는 말을 상당히 좋아하죠. 청정도로는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으세요. 예? 그죠? 해탈 열반의 튼튼한, 그죠? 토대, 튼튼한 발판. 됐죠? 그죠? 우리는 부처님 교법이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윤회를 벗어나는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나는 이 즐거운 윤회를 왜 벗어나? 예? 담을 쪽쪽 빨아먹고 새새생생 태어나서, 예? 담을 쪽쪽 빨아먹으면서 살아야지. 그죠? 예? 근데 단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죠? 단물 안 깨 너무 많아서, 그죠? 예, 무조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와, 자, 연기 가르침 다 뗐지요? 그죠? 왜? 절 앞에 있고, 중간에 핵심 되는 거 있고, 맨 마지막 이런 거 있으면 다 뗐지요? 다 뗐는데, 결론은 뭡니까? 어렵다. 처음도 어렵고, 중간도 어렵고, 마지막도 어렵다. 어려워, 미치고, 펄짝 뛰겠다. 그죠? 됐죠? 그렇게 제가 제일 처음에 연기 가르침은 어렵다. 이럴 때, 그때는 좀, 가짠다는 표정을 지으신 분도 있는데, 아, 와, 저 스님 뿐만 아니고, 부타고사 스님도 어렵다고 막, 아, 이거, 속된 말로 하면, 요새 이런 표현을 했으면, 슬레바리를 마치셨지요. 어렵, 미치고 펄짝 뛰겠다. 그러나고, 이제, 당신 혼자 이제 어렵다, 어렵다, 이런 게 이제 좀 멋쩍었을 것 같아요, 저처럼. 저는 부타고사 스님한테 해버리면 되면 되죠. 부타고사 스님 맨 마지막에 누구 인용합니까? 우리 대스승인 부처님께서도 근데 어렵다, 이런 부처님이 어렵다, 이러면 그죠? 이런 말씀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 부처님께서는 어렵다 안 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오하다. 심오하다는 말이 더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어렵다 한 거 이제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죠? 요 연기 가르침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한번 딱 뗐습니다. 원래는 발심을 많이 했어요. 최근 뗐습니다. 책은 뗐고, 그 다음에, 그죠? 요거를 가지고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일 1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 자료 있잖아요. 그죠? 청정도론 제10장 연기의 가르침 요약해 놨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구조를 대충 아시겠죠? 그죠? 연기란 무엇인가, 연기의 정의에 대해서 연기를 정의를 하시고, 이제 연기의 상세한 해설을, 그죠? 12연기 무명행식 명체유깁 촉수 애치유 생노사까지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연기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하십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연기란 무엇인가에서는 우리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이거는 그죠? 우리가 정연구로 보면은 우리죠 예를 들어서 무명 우리가 한자로 하면 연행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원으로 하면 그죠? 이거는 이제 아위자 빠짜야 상카라 이래 됩니다. 그죠? 제가 왜 이거를 또 이렇게 했는가 하면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그 다음에 그죠? 상카라 빠짜야 있냐나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핵심은 빠짜야입니다. 그 연기를 연을 그죠? 빠짜야를 중에서 옮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그죠? 산수 공식으로 이거 하는데 수학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산수입니다. 그죠? 산수 공식으로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A 빠짜야 B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 대신에 무명 행식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이것도 행이죠. 그럼 등등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 무명 연 행 행 연 식 식 연 뭡니까? 명체 그죠? 명생 연 그죠? 유기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죠?
이게 우리 연계의 가르침의 부처님 말씀하신 기본 정연구입니다. A 빠짜야 B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A 대신에 여기도 12개가 들어가고 여기도 12개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먼저 부처님 선생님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A가 뭔지를 쭉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B가 뭔지 쭉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여는 조건이라 옮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A와 B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 이거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자부불교에서는 A와 B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24가지 빠짜야로 옮깁니다. 됐죠? 24가지 빠짜야로 정리합니다. 이거 상자부불교 좀 하신 분은 다 아는 겁니다. 24연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A와 B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보면 그죠? 책에 있는 걸 하면은 이때 A를, 이 A와 B는 다 법입니다. 담마입니다. 됐죠? 이것도 봅니다. 그런데 A는 우리 다른 말로 한글로 하면 뭡니까? 조건 짓는 법이죠. A를 조건으로 해서 B가 있다 하니까 그죠? 빠짜이는 조건으로 옮겨집니다. A를 조건으로 B가 있다라면 이거는 뭡니까? 예, 조건 짓는 법입니다. 이거를 한자로 옮기면은 예, 연기법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연기라는 말은 우리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연기의 가르침 할 때는 그죠? 12연기의 정연구를 연기의 가르침이라 합니다. 근데 문맥에 따라서 연기법이라 할 때는 그죠? 조건 짓는 법을 연기법이라 합니다. 그럼 B는 뭡니까? 이 조건에 따라 생긴 법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죠? 말 그대로 조건 따라 생긴 법이라 하면 됩니다. 예. 조건 따라 생긴 법. 됐죠? 그죠? 이거는 산수 중에서도 기본 산수입니다. 조건 짓는 법, 조건 따라 생긴 법. 이거를 한자로 옮기서 중국에서는 연이생. 우리가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예? 그리고 조건 따라 생긴 법, 연이생법.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연기법, 연이생법. 연기법을 한글로 옮기면 조건 짓는 법, 조건 따라 생긴 법. 됐죠. 그죠? 예. 이렇게 되면 되죠. 이거는 우리 12연기뿐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죠. 이제 A에다가 아버지, B에다가 아들, 이란 뭡니까? 아버지는 조건 짓는 법이죠. 아들은 조건 따라 생긴 법이죠. 어이씨,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그게 연기법입니다. 됐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기본 골격이죠.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어떤 조건이 있죠? 그죠? 그 조건은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부자 관계, 맞죠? 어씨,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맞죠? 부자 관계잖아요, 관계. 조건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아버지와 아들은 부자 관계. 되죠? 아버지 부자 관계, 아들. 그죠? 그게 A, 빠짜야 B입니다. 이걸 보면 되겠죠? 그럼 A에는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가 이제 남편 들어갈 수 있겠죠? B에는 뭡니까? 아내. 그죠? 그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은 남편은 조건 짓는 법. 아내는 조건 따라 생긴 법, 이래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때는 남편이 아내를 낳았다. 이거 압니다. 조건이 완전히 달라지죠? 무슨 말씀 하겠죠? 이 조건은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보기를 들은 겁니다. 그럼 이때는 뭡니까? 부부 관계. 됐죠? 부부는 평등하다. 됐죠? 평등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놓은 겁니다. 물론 엄마를 빌려서 낳았지만, 그죠? 됐죠? 그죠? 어쨌든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는 일종의 종속이라면 안 되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런데 그 관계는 부자 관계고, 부부 관계는 소위 말해서 부부 관계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조건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여기에다가 법을 잡아 넣으면은, 그러니까 무명과 행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무슨 조건이 되는가? 이런 거를 청정도론에서 자세히 보면 막 따져놨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런 거를 있잖아요.